안녕하세요. 지금 제 옆에 세계적인 클래스의 유튜브 뉴미라님을 모셔봤는데 이게 사실 모신 게 아니라 저희가 함께 혼손비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다녀와 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맘때쯤이면 이제 뉴질랜드 오클랜드 전역에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게 많이 열려요. 혼손비에서 열리는 게 그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둘 다 한 번도 가본 네. 적이 없어서 택하기도 했고 접근성도 좋아서 시티에 계시는 분들이나 오클랜드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가기 쉬울 것 같아서 이 마켓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어요. 또 이제 이 폰손비라는 동네가 시티에서 걸어서 한 20분? 또 버스로도 한 10분 정도만 타면 금방 올 수 있는 동네인데 또 시티랑 느낌이 사뭇 달라요. 맞아요. 정말 좀 더 로컬 느낌도 나고 조금 더 한적한 느낌이죠. 되게 예쁜 카페도 많고 또 샵들도 많아서 꼭 크리스마스 마켓뿐만 아니라 그냥 산책하기 좋은 그런 맞아요, 동네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마켓도 다녀오고 되게 힙한 브런치 카페에서 브런치도 먹고 왔죠. 맞아요. 그리고 또 끝에 저희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어떤 걸 샀고 근데 어떤 걸 샀는지 사실 비밀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선물? 이렇게 이벤트가 뭔지 들어가네요. 여튼 저희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어떤 걸 구경했고 또 마지막에 이벤트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시죠. 화음 괜찮은데? 이런 걸 소개해 주셨어요. 사파이어 룸으로 가면 있다네요. 저희는 마켓 하면 약간 야외에서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내에서 하나 봐요. 좋다. 저 야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눈 부시고 바람 불고. 아, 저도 맨날 방구석에서 있어요. 우리 방구석 유튜버. 줄을 섰어요, 벌써?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줄을 서서 사파이어 룸으로 가려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약간 놀이동산에서 놀이동산 굿모닝. 지금 일요일 아침 지금 10시잖아요 되게 요즘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우와. 어머머머머머 너무 예쁘잖아. 저희가 지금 마켓에 들어왔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조심 한번 피양하도록 네,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힙한데 음악도 듣고 네. 이거 뭐지? 우와. 오클랜드에 내 집을 갖게 된다면 당장 와서 네. 들어가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플랫 살기 때문에 너무 귀엽다. 여기 너무 귀엽다. 뭐예요? 아, 강아지. 아, 강아지 용품? 강아지도 없는데 이런 거 보면 귀여워 죽지. 너무 귀엽다. 색감이 너무. 우와, 아, 반단하네, 반단하. 강아지 반단하. 강아지 반단하래. 이름 자체가 너무 귀엽다. 지금 캔들이 앞에 있거든요. 여기 완전 여성여성한 그런 분위기예요. 뭔가 애기 동생이 냄새 나. 진짜 진짜. 아, 저 언니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베이비 파우더. 아, 양말 이렇게 큰 거 걸어두면 산타가 큰 거 주나요? 양말에 따라서? 이 우리 또 노마드라는 단어에 끌리지 않나요? 저는 되게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절제미가. 아, 장난 아니다. 귀걸이. 귀걸이 하시잖아요. 네. 난리 나는데.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그거 알아요? 저 이런 감성 진짜 좋아요. 이 약간 좀 대충 만든 느낌. 네, 저도 이런 거 좋아요. 약간 뭔가 세상이 하나밖에 없어. 맞아. 아니, 우리 리액션을 찍어야 되는데. 잠시만. 너무 예뻐. 그래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큐. 큐. 어머, 너무 예쁘다. 뭐예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너무 예뻐.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진짜 괜찮아. 진짜 뭔가 세상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예뻐. 진짜 예쁘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라면 받침인가? 아침대. 아, 그래요? 걸어놓는 건가? 네, 그쵸. 이게 아트 무지하면 이렇게 헛소리를 내뱉게 되는 거. 우와,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 우와. 핸드크래프티드. 이 뚜껑 처리한 거 봐요. 핸드크래프티드. 와, 진짜 매력 커진다, 이거. 네. 아, yes, please. Do you get normally drink matcha? Yeah. Oh, great. So thank I'm just you. Giving you a stronger shot. Oh, yeah. Just because I want to make sure you I love strong matcha. Perfect. It's so hard sometimes because people don't really know the flavor. Thank you. Lovely. Yeah, thank you. We should say how like she buys it. How lovely. 너무 예쁘다. 뭔데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패키징이 너무 예쁘다. 아, 맛있는 초콜릿이 있대요, 여러분. 땡큐. I love this. 같이 먹어볼까요? Cheers. 우와. 오, 되게 쉬워요. 거기서 근데 그냥 치면 뭔가 초콜릿이라고 안 믿어져요. 그 초콜릿의 녹인 맛이 아니고 진짜 드링킹 초콜릿이라는 말이 맞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커피 중에서도 약간 신맛 나는 그런 느낌? 미라님이 테이스팅을 하시고 지금 하나 구매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You've got about 26 or 48 bars I made. 와우.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잘 파네. 다섯 개밖에 안 먹는 거. 아, 인디안 편식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 오, 책에 뒤에 나온 거. Recommended. 어, 진짜. 유명하신 분. 이렇게 또 유명하신 분들 여기서. 근데 우리도 유명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어머. 오. 너무 예쁘다요. 어, 너무 예쁘다. 어, 미연 이거 하나 사서 하면 안 돼요? 저는 귀를 안 제 취향이고. 어, 너무 예쁘다. 하나하나 진짜 안 드신 것 같아요. 저기 아티스트예요. 진짜 예쁘다. 뭔가 이거 아이유 선물해 주고 싶어요. 내가 아이유랑 친구라고? 저는 지금 한참을 둘러보다가 드디어 뭘 살지 정했어요. 이게 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사보려고 해요. 어, 미나님도 지금 뭘 주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어, 저희가 선물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사셨을지 뭐 사셨을지? 뭐 샀을지 궁금하시죠? 되게 예쁜 것도 많고 소소한 것도 많고 되게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은 살짝 아쉬웠어요. 맞아요. 약간 그냥 크래프트 마켓 이런 느낌이 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잘 팔아 제끼기 위한 그런 그냥 크리스마스 마켓. 그래도 너무 예쁜 제품들이 많았어서 한국은 크리스마스 때 겨울이니까 느끼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맞아, 그 불빛이랑 맞아. 음악이랑 이 냄새랑 그 감성. 근데 여기는 지금 여름이라서 지금 막 꽃가루 알레르기 완전 심하고 막 지금 배가 고파서 저희가
일단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희가 가고 있는 카페는 리틀 버드 키친이라는 카페인데요. 맞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약간 그 베지테리언, 비건 이런 분들을 위한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랬구나. 나도 몰랐지. 그래서 그걸로 좀 유명한 것 같고 되게 인테리어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약간 세장 느낌? 간판 없고 간판 네, 없고 되게 느낌 있는 카페입니다. 맞아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지금 멀리서부터 간판 아닌 간판이 보이는데 저기 너무 귀여워. 진짜 이거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감성인 거 아시죠? 간판 없는 거. 짜잔. 너무 귀여워. 이게 간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캐릭터도 너무 맞아. 지금만 저희가 커피를 받았는데요. 우주가 담겨 있어요. 은하수가. 이제 제가 바리스타로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과정인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라떼아트를 시도하려고 한 건가요? 근데 보시면 여기 로제타를 하려다가 실패했다. 네, 로제타를 하려다가 실패하면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우주가 담기는 그런 커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름 느낌은 있어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마셔보세요. 어떠세요? 맛있네요. 진짜요? 저는 그럼 저거 롱블랙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블랙커피죠. 너무 뜨거워서 안 맛있는데. 네, 지금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비주얼 폭발. 메뉴 이름이 베이글. 그냥 베이글. 제 거는 무슨 막 캐러멜 어쩌고 왔어요. 이게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베지테리언 이런 거여서 고기 이런 거 없고 다 약간 채소 위주로 된 식이랑 밑에 좀 탔다. 제가 보이는 부분은 안 탔는데 여기가 탔어요. 밑에는 살짝 탔네. 맛있어. 맛있어. 유일한 에이시안이에요. 아까 그 크리스마스 카페에서도 그렇고 이 카페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이 동네만 봐도 좀 현지 로컬분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유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는 지금 아주 프로페셔널한 자리거든요. 한국에 홍대병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 나만 아는 플레이스, 나만 아는 무대 막 이런 거, 그런 분들 이런 데 오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원래 그 나라에 가면 현지에서 많이 가는 분들을 가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기억에도 많이 남아요. 저 빨리 부자가 돼서 이런 손선비 이런 동네에서 뭔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부자가 됐어요. 네, 여기 사실 약간 부자 동네거든요. 어, 너무 예쁘다. 와, 여기가 이름이 웨스턴 파크인가? 그렇습니다. 아, 좋다. 저희가 방금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물건도 좀 사고 또 브런치 카페에서 브런치도 먹고 지금 근처에 있는 웨스턴 파크라는 공원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공지해드릴 내용이 있어요. 두둥 이거 알아요 요새? 두둥탁 두둥탁. 저희가 사실 크리스마스 마켓에 간 이유가 있어요. 그쵸. 괜히 간 게 아니죠. 당연하죠. 네. 왜 갔죠? 저희 헛걸음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각자 물건을 하나씩 샀고요. 이걸 저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예. 아, 우리만 신난 거 아니에요?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조금 외롭게
보내실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조그만 선물을 드리고자 이런 이벤트를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네, 저희도 이런 구독자 이벤트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처음이고 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뜻깊은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선물을 받으실 분을 그러면 어떻게 추첨하는지를 알려드려야겠죠?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맞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헬기가 지나니까 자, 그래서 추첨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센스를 볼 거예요. 뉴질랜드로 자행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둥탕. 리듬이 약간 이상해. 이 영상의 밑에 설명란을 보시면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뉴질랜드 사행시를 직접 작성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요청드리는 연락 가능한 연락처 이런 것도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센스 있고 재밌다 이런 분을 딱 두 분만 뽑아서 저희가 네. 산 선물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렐름님이 한 분 뽑으시고 저도 한 분을 추첨을 할 것 같은데 당첨될 확률을 높이시려면 이제 저희 어머 안녕? 헬렐? 얘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강아지가 여기 유튜브에 출연하고 싶어서 지금 카메라 욕심이 있는 네, 네 그래서 저 어디까지 갔죠? 약간 개가 시선을 너무 강타했어. 네. 내 뇌를 강타했어. 당첨 확률을 높이시려면 넬름님 채널 구독 그리고 뉴미란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올라간답니다. 올라갑니다. 지금 영상이 올라간 이 시간부터 12월 1일 낮 12시까지 저희가 추첨을 받을 거예요. 이 낮 12시는 뉴질랜드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또 저희가 이 선물을 직접 만나서 전달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클랜드에 계신 분을 한정해서 추첨할 수밖에 없는 점을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님들과 직접 만나서 선물 전달도 하고 조금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벤트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좀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저희가 같이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뉴질랜드 생활은 어떠한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촬영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것에 좀 부담이 없으시고 자기의 이런 얼굴이 노출이 되는 거에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 일요일 낮 12시까지 여러분들 사행시를 많이 많이 응모를 받아서 선택되신 두 분께 직접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글 폼에 있는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꼭 잘 확인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